제가 94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어제 데뷔 16년이 됐는데요. 한 10년 가까이 제가 소위 말하는 전속 소속사가 없이 제가 처음에는 데뷔 때부터 혼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메이크업, 헤어, 운전, 뭐 스케줄 이런 걸 혼자 하면서 소화를 해왔는데, 매니지먼트를 하는 매니저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라든가, 또 일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야, 내가 이런 노하우가 생겼는데, 이런 노하우를 잘 활용을 해서, 나 같은 이런 신인 연기자나 후배들을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예전부터 했었고요. 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저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었고, 갑자기 한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로써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된 겁니다. 엠누마 106의 첫 프로젝트는 전 연기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수를 나중에는 가수 제작도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하늘나라 데뷔하는데, 사실 저는 연기자와 남자든 여자든 이 연기자를 처음 스타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 분야였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일단 좀 조금은 더 가수보다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와중에, 마침 그뭐 지인분이 생일이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늘양이 노래를 무심코,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무심코 하늘양이 노래를 하는데, 누군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 하늘 씨가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제일 그 느낌은 굉장히 그 노래를 다 잘하지만, 노래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겉으로 듣는 그 가창력만 좋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만의 어떤 그 목소리 매력이나 색감이나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나 필이 너무 저한테 좋았고요. 그 느낌이 그냥 딱 왔어요. 아, 이 친구를 한번 내첫 스타트로 한번 만들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한번 다 해서, 정말 아까운, 너무 이렇게 있기에는 아까운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됐고, 우리 하늘랑도 마침 기회가 돼서, 예, 저랑 좋은 인연이 돼서 그렇게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예.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네, 길 조심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